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손흥민 씨에 대한 손흥민?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손세이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손흥민을 거의 극찬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현재 뭐 세계적인 선수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계신 선수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사주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주? 네. 그리고 손흥민 씨의 아버지분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손흥민? 네. 92년생이네. 네. 강원도 사람들이 근성이 부지런해. 태어난 지역도 무시 못해요? 그렇지. 선생님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앞으로 향후 글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는 점사로는 이 사람 앞으로 서른 중반까지는 쭉 달릴 것 같아. 7, 8년은 그냥 운세가 왔어, 자기 시대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한이 많다. 손흥민 씨 아버지 손흥정 씨? 네. 왜냐면 많이 까였어.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축구선수라고 그랬잖아. 네. 아버지가 이 축구 활동을 하면서 많이 까였어.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네. 내가 복이 없는 거라. 복이 없으니까 사람의 시각에 발탁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 한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응? 저는 이 컨텐츠를 담은 이유 자체가 손흥민 씨에 대한 저는 비밀은 손흥정 씨에 대한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렇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외에서도 알 정도로 손흥민 씨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 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아버지는 안 됐잖아. 네. 안 되니까 그 방식을 아는 거지.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네. 그 아픔의 쓴맛을 알거든. 아버지가 포부가 있어. 나는 아버지가 잘 모르는데 네. 포부가 있는 거야. 이 손흥민만 봐도 네. 그 근성과 그게 정괘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한이 너무 있는 거야. 자기도 아들보단 잘날 수 있는데 네. 모든 게 이게 안 갖춰진 거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세상에 밀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거는 거지. 목숨을 걸어서 자기가 못했던 거에 아들한테 그걸 스파라식으로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중하게 얘가 아빠보다 복이 많은 놈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니까 길에 거기 적중하게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들로 인해서 아빠도 그 한이 응?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낙이 오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웅정. 웅정? 네. 그 웅정 씨가 이제는 그 한을 푸는 거야. 자식 복. 아니 자식 복이 있는 거는 네. 내 팔자에 내가 들어져 있으니까 자식으로서 나도 뜨는 거야. 네. 안 그러?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농사를 무척 잘한 거지. 왜 잘했냐? 쓰라린 아픔을 겪어보고 네.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을 거야. 까이기도 많이 까이고 네. 정말 울분이 나게 진짜 내 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헤쳐나갈 것 같아. 헤쳐나간다는 게 어떤 거? 많은 거를 할 것 같아. 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네. 뭐 손흥정 씨가 네. 뭐 아카데미 뭐 축구 선수들 네. 그런 애들을 근데 이 아버지가 다른 코치들보다 네. 배고파 봤기 때문에 네. 그 예술에 대한 이런 운동 선수에 대한 네. 어떤 돈이나 네. 금전적인 것도 못하는 부모들 있잖아.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 그 손웅정 아버지는 네. 세상의 쓰라린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내가 봤을 때는 사주를 난 보지 않았지만 네. 자기가 그런 인성이 되게 갖춰진 사람이야. 고개를 조금 겸손하죠, 겸손하죠. 겸손하시죠, 되게. 저는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막 살아야지. 어쨌든 힘들면 사람이 팬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애란 모르겠다, 다 놓고 싶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힘들수록 항상 내가 손님들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어려운 분들한테.
이 역경이 죽을 것 같지만 이 역경을 조금 더 견뎌보자. 내일 당장 죽지 않고 오늘 저녁에 죽지 않으니까 네. 조금만 견뎌봐서 안 되고 내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게 뭔가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제시를 했을 때 그대로 됐을 때도 더 힘들어지면 그때는 진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근데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 역경을 조금 더 견뎌보자. 견뎌보면 분명히 송웅정 우리 축구선수 아버님처럼 네. 되지 않을까. 네. 자식으로서 아니면 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동반자로서 내가 그 천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오늘 언론이 알려주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좀 신선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시청자분들께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